그 다음에 이제 오른손은 기본적인 자세가 있죠. 기타의 위쪽, 이쪽 부분에 걸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팔꿈치 구부러지는 관절에, 여기가 이제 구부러지는 관절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한 5cm, 7cm 정도 위쪽으로 이렇게 걸쳐주셔야 돼요. 위쪽에, 요 부분을. 걸쳐서 건드려드리고 힘을 빼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내려드렸을 때 살짝 그대로 힘을 뺀 상태에서 갔다가 홀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피가 이 정도 위치했을 때 이런 모양.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수직이라고 해도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느낌. 그래야만 이제 엄지손가락이 아이보다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고 정확한 자세가 나옵니다. 요게 가장 편한 자세예요. 감싸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감싸게 되면 이게 초보자들이 아주 가장 큰 실수하는 것 중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기타를 감쌉니다. 감싸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 손목의 각도가 잘못돼 버리죠. 이렇게 평평해지면서 결국은 이 엄지 피의 역할이 잘못돼 버리죠. 이게 이제 아이나 맞다도 안 돼요.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약간의 엄지 손가락은 이쪽으로 나와주고 검지는 쭉 내려간 상태에서 그대로 손목을 너무 또 꺾어도 이런 식으로 꺾어도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수직으로 거의 수직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꺾어서 치는 분들인데 이것도 잘못된 자세예요. 하여간 위에다 걸쳤을 때 제일 편한 자세예요. 제일 약간 힘을 뺀 상태에서 그대로 갖다 대는 모습. 이게 약간 뭐 이렇게 평평하게 보기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처지는 느낌, 그 정도의 각도에서 좀 단연하시면 됩니다. 피는 제가 엄지손톱이 오늘 부러져가지고 손을 제대로 안 넣는데 문지르듯이 옆으로 해서 살이 먼저 닿죠. 요 안쪽에 살이 먼저 닿고 스치면서 손톱이 닿는 거거든요. 이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해서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구듯이 손가락 관절로만 단연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손목 전체가 다 움직이는 분들 있죠. 이게 손목 전체로 다 이렇게 치는 분들 이것도 안 되죠. 이것도 아주 금물이고 손가락이 움직여질 수 있는 관절을 모두 동원해 가지고 손가락 관절로만 움직여서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IMA도 마찬가지예요. 각도가 수직이 아니라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옆으로 이렇게 스치듯이 그대로 앞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IMA 이 모양. 그러니까 손을 잠잠하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므려 보시면 이런 오므리는 각도 그대로 당기셔야 돼. 앞으로 그대로 이게 수직이 아니 수직으로 친다고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옆으로 눕혀가지고 손가락을 이런 분들 참 많죠. 초보자 아주 제일 안 좋은 자세죠. 이게 불과 한 시간 만에 고착이 돼버리면 못 고쳐요. 반드시 옆으로 해서 그대로 앞으로 당기는 앞으로 그대로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현도 알라이레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각도로 이게 아파현도잖아요. 알라이레도 그대로 셈박 여림박 이 처리만 해주는 것뿐이지 이 각도가 달라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아파현도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쭉 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알라이레 할때또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제일 안 좋은 자세죠. 그리고 이제 이 IMA는 1관절 있고 2관절, 세 번째 관절까지 다 구부려 틀어가지고 관절 탄력으로만 하는 거지. 손목이 움직이거나 손등이 움직이면 안 되죠. 지극히 동작이 커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당기시면 돼요. 앞으로 그대로 오므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앞으로 오므리면서 단연하시면 돼요. 아파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앞으로 아파현대죠. 알라이레는 그선 자체만 치는 걸 알라이레죠. 아파현대는
밤새를 멈추는 거. 자, 이렇게 아프로드를 했을 때, 또 알라이래. 그대로, 그대로. 이게 손의 각도가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알라이래. 그리고 이제, 약간의 유연성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 이쪽 밑에서 쳤을 때, 좀 강하고 날카로운 소리를 낼 때. 예쁜 소리가 여기서 제일 가운데가 소리가 제일 예쁘죠. 그 다음에 더 아주 여린 소리를 낼 때는 앞쪽으로 좀 더 가서 소리를 낼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1번선 앞현도 2번선, 3번선, 4번선 이렇게 올라갈 때 손목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직으로 한다고 이 팔꿈치 전체가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치는 게 아니고 1번선, 2번선, 뭐 3번선 치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그건 아주 잘못된 자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이제 하나의 거점을 두고 팔꿈치를 걸친 상태에서 이런 모양에서 그대로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번선 위에 치는 위치는 여기죠. 그 다음에 2번선은 이쯤 되고 팔꿈치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6번선은 이쯤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각도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한 15도에서 20도 정도 옆으로 해서 스치듯이 그대로 손을 그대로 잠잠하듯이 이런 각도에서 흐트러지지만 안 돼요. 요 각도대로 그대로 앞으로 당기면서 알라인에 앞포양도 그대로 치시면 돼요. 손목의 각도를 잘 보시고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이 아이보다는 돌출돼서 앞쪽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 힘을 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펴가지고 항상 치고 나서도 원위치. 네, 그렇게 해서 자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망스 할 때 이제 보통 A는 아프핸드고 두 개는 알라인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 네. 알라인은 이제 보통 아르페지오 할 때는 그냥 아포핸드라고 해서 강약 셈박에만 아포핸드고 그걸 알라이제 섞어서 보통 하게 되죠. 전부 아포핸드는 아포핸드로만 치면 멜로디라고 해서 아포핸드로만 하게 되면 음이 너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아포핸드는 셈박에만 아포핸드를 해주시고 나머지 알라이를 하셔도 무방해서 섞어서 그러니까 알라이를 아포핸드 섞어가지고 하는 거죠. 세게 좀 칠 때는 아프핸드고 알라이레 중요한 건 각도가 똑같다는 거죠. 아프핸드와 알라이레 치는 각도가 아프핸드와 알라이레 그대로 살짝 오므리면서 그 손 자체만 치면 되죠.
아니야. 어, 울참으로 채소임 하시는 거죠? 아파연다. A를 아파연다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반주는 알라이나. 자, 이런 것도 섞어서 할 때도 마찬가지야. 아파연도 알라이나 아주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똑같은 각도에서 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절대 감싸지 말고 목에다 걸치셔야 돼. 걸쳐가지고 요 사이에 작은 주먹이 들어갈 정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각도죠. 엄지손가락에 피 펴져야 되고 IMA는 그대로 살짝 아주 작은 공을 하나 감아준 모습. 탄현할 때 사실 손톱이 안 보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1, 2, 3 관절, 구부러지는 관절 전체로 예, 탄력으로만 치는 거기 때문에 아프핸드든 알라인이든 알라인에 아프핸드 똑같죠. 예, 이 각도를 잘 유심히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깨끗하게 되는 훈련, 예, 그 다음에 샘여림, 그 다음에 느낌을 달리게 할 때 이쪽 부분, 가운데 부분, 뒤쪽 부분 소리가 다 다르죠. 네, 그런 것도 좀 변화를 주면서 연주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설명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손의 각도, 자세, 기본적인 거 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시죠? 걸치고 앞쪽에 요 손목 안쪽에 보시면 공간이 생기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엄지손가락은 항상 아이보다 바깥쪽으로 돌출이 되어야 되고 손목의 각도는 거의 예, 일자형인 듯 하면서도 약간 아래쪽으로 약간 처지는 각도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탄현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충 계속 그 지금 기초과정에 있는 분들이 자세에 대해서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하지만은 왼손 오른손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